쇼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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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으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네. 한번 특히나 뭐 알칸타라야 거피셜 이미 우리가 띄웠으니까 그건 그렇다지만 이 지오그 좋다가 후다다다닥 해서 딱 떴어요. 그리고 지오그 좋다는 사실 이걸 오피셜 떴다고 해서 이것만 단독으로 다루기가 조금 애매한. 아니야 나는 좀... 달라. 난 지오그 좋다 오피셜 떴을 때 되게 와 이거지 이 생각 들었어요. 나는 좀 약간 서로 괴가 다른데 난 지오그 좋다가 어떤 식으로 할지는 열어봐야 돼요. 그게 아니라 뭐야? 그럼 그 사이에 뭔가 기조가 바뀌었나? 돈을 그렇게 안 쓴다 그러다가 와 갑자기 영입을 하니까 체어 알칸타라가 올해 들어가는 돈이 되게 적대요. 네 맞아요. 3천만 중에 500만밖에 안 들어간대. 이거 그건 오케이인데 지오그 좋다는 액수가 꽤 되거든. 난 기조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이거 지금까지 코스프레였나? 일부러 그냥 아닌 척 했나. 근데 지오그 좋다는 원래 좀 링크가 있었어요? 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닐까요? 그거 빡 쳤어. 딱 보니까 피르민으로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아니 분명히 근데 피르민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지오그 좋다 영입하는 건 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피르민으로 안 될 것 같다기보다 이거 그 자리에 누가 딴 사람이 필요하다. 아, 더 필요하다. 어. 이거 아마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오리기가 나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공격진에 누군가 추가 자원이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예, 뭐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이따 체크해 보겠지만 일단 흥미로운 영입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티아고 알칸타라는 저희가 좀 많이 다뤄드렸어요. 그러니까 네. 리버풀이 항상 이제 측면에서의 플레이메이킹에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좌우. 이제는 중앙에서도 이런 되죠. 플레이메이킹을 해줄 수 있는 뭐 사실 이따가 좀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어제 봤잖아요 또. 그럼요. 네 첼시전 이제 또 하면서 발이 안 맞아도 다르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오그 좋다 같은 경우는 4,500만 파운드 정도에 지금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액수가 네, 비싸요. 비싸지. 네. 계약 기간 5년 그 등번호 20번이에요. 마네, 살라, 피르미누가 이제 사실 마누라 라인이 딱 공고하잖아요. 이제 여기 이제 백업 라인을 좀 맡아줄 수 백업으로 있는 백업으로 봐야지. 네. 그러니까 샤키리를 영입하면서 기대했었던 거를 이제 조타한테 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샤키리가 안 됐지. 네, 샤키리가 잘 안 됐지. 조타가 좀 더 앞쪽에서 뛸 수 있는 선수 아닌가요? 그러니까 조타는 이 굳이 따지자면 윙포워드도 보고 중앙 쪽에도 서는데 네. 공격수로 분류하는 게 맞다. 네, 포워드예요, 포워드. 포워드 분류해야 되고 이 디에슬레틱에 따르면. 리버풀의 펩 레인더스 수석 코치가 그 포르투 유스 팀을 맡았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인맥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조타의 이런 뭐 세부 정보 그리고 이 선수가 뭐 어떤 인성을 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보고 이제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스말라 사르 얘기도 있었잖아요. 사르 얘기가 많았죠. 근데 사르는 기본 4천만 파운드에 여기 옵션 붙고 뭐 붙고 뭐 붙고 하면 5천만 파운드가 훌쩍 넘어가는 금액이어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냥 빠이. 이 사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조타 딜에 키아나 오버 아 키아나 오버가 가는 것 같아요. 예, 예, 갔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 그치 오피셜이 났죠. 예,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우리가 사실 따져봐야 될 게 알칸타라랑 조타를 영입하는데 이게 진짜 좋은 영입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뭐 알칸타라는 사실 얘기할 것도 없고 아 그래도 얘기를 해야죠. 아 그럼요. 예. 매일매일 얘기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잘하는 선수입니다. 이 정도 진짜 형 진짜 코리안 마지뉴다. 진짜. 내가 왜 그러냐면 카솔라는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 다 알아. 근데 제가 두 명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알랑이랑 티아고 알칸타라. 왜 그러냐면 비교적 PL이 아닌 리그에 있던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인지도랑 그 어떤 평가가 절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바이어는 그렇다치고 나폴리 경기는 소수의 분들이 보시잖아. 그래서 보면 조르지뉴가 활약할 수 있는 건 알랑 때문이거든. 형 때문에 그 선수들의 이미지가 별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 왜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선수들의 이미지라기보다는 계속 티아고 알칸타라 알았으니까 그만 얘기하라고. 나보다 더 심하지. 내가 포그바 싫어하는 게 형 때문에 싫어하는 거거든. 근데 솔직히 그니까 그 약간 비슷한 거. 근데 나보다 더 심해. 근데 솔직히 요새는 주원형보다 이쪽이 더 심해. 근데 기간이 내가 훨씬 짧잖아. 기간은 형은 5년을 했어. 14, 15 시즌 이후부터 경기 볼 때만 그렇게 내가 잠깐 하지. 5년 동안 100번 얘기했다 치면 형은 진짜 한 일주일 동안 50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100번 치우고 그만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만하겠군요. 네, 다음 주 정도에 네, 일주일에 네. 50번 더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첼시전 봤죠? 알칸타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스탯만 한번 보겠습니다. 패스 성공률 90%. 근데 성공한 패스가 첼시 진영에서 56개 있었고, 리버풀 진영은 19개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좀, 뭐랄까요. 공격 진영에서. 그렇죠. 앞선 진영에서 이제 패스가 좀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첼시 진영 56, 그리고 리버풀 진영 19개니까 대비도 되게 많이 되고. 맞아요. 75개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기회 창출 한 번, 롱패스 12번 때렸는데 10번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키패스 한 번.
기회 창출이랑 캡패스는 다른 겁니다. 다르죠. 그리고 리커버리 3회. 그러니까 이거 스탯만 봐도 이게 45분 동안 뛰면서 그렇지. 기록한 스탯이거든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리버풀이었기 때문에 티아고 알칸타라가 적당하게 좀 잉글랜드 냄새를 맡기에는 좋은 경기였죠. 네. 결과적으로 한 명이 퇴장당하면서. 그치. 그리고 이제 사실 막판에 이제 PK를 넣납을 했어요. 아, 막 PK 줬죠. 네, 베르너 이제 가는데 갑자기 으이 이러고 이거는 뒤에서. 성급했어. 안 해도 되는 거를. 근데 이제 그래도 알칸타라 이 정도 한 거면 리버풀 팬들은 이제 만족할 것 같고 클롭이 이제 딱 10명 대 11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를 좀 이렇게 조율해 줄 선수가 필요해서 알칸타라를 넣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나와 가지고 그거 핸더슨이 근육 문제가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근육 문제 있는 건 알겠는데 그 핸더슨이 빠졌을 때 알칸타라를 투입할 거라고는 조금 이게 왜 그랬냐면 그 지난주 알칸타라 오피셜 뜨자마자서부터 첼시는 출장할 수 있다는 뉴스가 좀 나오더라고. 맞아요. 근데 네. 나는 이거는 뭐 종윤이가 티아고 알칸타라를 인정하는 게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럽의 스타일상 사실 좋은 선수가 들어와도 묵혀두는 스타일이에요. 그치. 옛날에 샤키르도 그랬었고 네. 그다음에 파비뉴도 그랬어요. 조금 네. 적응하는 기간에 길게 둬. 네. 근데 티아고 알칸타라를 바로 쓴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선수의 퀄리티를 알지. 클럽이 인정을 한다는 그래. 거지. 그렇죠. 그래서 바로 투입하는 거죠. 맞아요. 진짜 이거 네. 번지뉴 진짜 행복사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한국의 마지뉴다. 네. 진짜 코리안 마지뉴. 그렇습니다. 그럼 지오고 좋다를 한번 봐야 되는데 좋다. 지오고 좋다가 사실 국내 팬들에게 굉장히 이미지를 각인시킨 그 경기는 이명철의 중계입니다. 아 맞아요. 저는 진짜 거의 지옥 좋다 거의 앞반 줄 알았어요. 네. 그 경기를 보면서. 오른쪽으로 밀어줬어요. 오른쪽 측면에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띄워줬는데요. 쳤습니다. 오른쪽 골! 골! 좋다! 골! 좋다! 아이고 좋다! 지옥 좋답니다. 네. 아니 그 캐스터가 아이고 좋다 지옥 좋다. 아이고 좋다 지옥 좋다 이거 했었죠. 그분 KBS로 가지 않았나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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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 경기에서 사실 지오고 좋다가 잘하긴 했었는데 이게 울버햄튼 시절을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이게 최근 경기도 좀 그렇고 결정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죠?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결정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울버햄튼 팬분들 중에는 아니 차라리 네투를 쓰지. 나도 네투가 나은 것 같아. 왜 좋다를 계속 저렇게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다. 네투나 포덴세를 좀 더 적극적으로 쓰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34경기 7골 1도움 기록했는데 빅찬 스미스가 12번이에요. 이게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 중에 공동 13인데 울버햄튼 팀 내에서는 제일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날려버린 샷수가 많았다는 얘기고 슈팅 그리고 판단력이 좀 좋지 못한다는 평이 있었고 이 울브스 팬들 중에는 이거 개꿀이다. 왜냐면 이적료가 세잖아. 그렇지. 이 돈이 그대로 거기 투입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울버햄튼이랑 연결되는 오른쪽 풀백 넬슨 세메두예요. 어쨌든 포르투갈 커넥션이 또 이어지는 건데 네네. 세메두의 가격이 싸진 않은데 이렇게 해가고 그럼 네스펜드도 맞출 수 있고 괜찮잖아. 그리고 그 이번에 울버햄튼이 파비아 실바 영입을 했잖아요. 공격수를. 그래서 이게 되게 그 드립 중에 하나는 이거 연금술이다. 좋다 이렇게 판매한 그걸로 딱딱딱 바로 이렇게 메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오프더볼은 좀 준수한 편이고 양발제비는 아닙니다. 이제 오른발제비인데 그 왼발을 그래도 어느 정도 쓰는 이 오른발 제비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4천에서 4천만 5백만 파운드 정도 주고 영입할 선수인가? 이 딜이 맞나? 비싸긴 하네. 라는 얘 평이 좀 지배적이고 이 근데 이제 또 리버풀 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야 근데 살라랑 마네도 처음 올 때 이거 약간 A급이라는 평 없었다. 이거 와서 클럽이 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 선수 달라질 수 있다라고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 얘기하면 살라 처음 왔을 때 별명 빠스였습니다. 빠른 쓰레기다. 그리고 마네 뭐 알겠는데 봐야지 되겠어? 근데 이렇게 둘이 월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물론 클럽이 영입을 해서 뭐 샤키리 같이 좀 조용한 선수도 있지만 안 됐죠 잘. 근데 확률 높지 않나요? 비교적 클럽이 영입한 선수들이 네. 근데 네. 오히려 큰 돈을 주고 영입한 선수는 아 반다이크도 알리송 같은 케이스도 있구나. 그러니까. 근데 또 작게 영입한 대박낸 케이스가 또 로버트슨 같은 경우가 있고 굳이 따지자면 조금 아쉬웠던 게 샤키리, 옥챔, 그다음에 나비케이 옥챔은 너무 큰 부상도 있었고 케이타도 좀 아쉽고 이런 선수들이 좀 아쉬운 게 네. 있죠. 살라는 사실 엄청 잘 풀린 케이스고 잘 됐고 그러니까 세리에에서 어쨌든 잘해서 이제 넘어왔는데 그렇지. 제가 예전에 첼시 QPR 경기를 스탠포드 브릿지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살라가 첼시였어요. 있을 때. 근데 저는 그때 살라를 보고 진짜 존나 빠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빠르, 제가 눈앞에서 본 선수 중에 제일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 그걸 되게 잘할 줄 알았거든요. 잘 안 풀렸잖아. 그 이후로 이제 내리막을 걷다가 로마에서 잘, 살아나서 왔지. 그래서 리버풀에서 전 살라를 보고 나서 진짜 그때의 기억이 계속 생각이 나요.
되게 아 쟤 진짜 빨랐었는데 지금도 빠르구나. 그러니까 저는 조타의 영입은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쪽에 공격진의 뎁스를 채워주는 용도로. 다만 조금 가격이 비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저는 좀 많이 비싸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리버풀 영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 윌리엄스라는 그 국제 스포츠 언론연합 기자가 있어요. 이게 뭐 인터내셔널 스포츠 프레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기자가 분데스리가 라디오 버전 해설도 하고 있고 프리미어리그랑 UEFA 주간대 특파원으로 이제 나가는 기자라고 해요. 이 정도면 좀 잉글랜드 좀 먹어주는 사람인가 봐요. 네, 근데 저도 사실 근데 이게 많이 들어보진 않았어요. 나도요. 이 기자에 대해서. 근데 이 기자가 말하는 게 의하면 이 샬케 소식통을 좀 알고 있는데 리버풀이 지금 오장카박 링크가 있었어요. 네, 옛날에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접촉을 했고 선수단은 이미 꾸렸고 시즌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2,500만 유로 정도의 제안을 지금 하고 있고 가격 변동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역시 반다이크의 짝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제 파비뉴가 잘했지만 파비뉴는 원래 이제 미드필더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이게 사실 작년 맨시티거든요. 페르난지뉴가 거기를 떼워줘야 되는 이거 그러면 거기 있는 게 조고메즈랑 마팁인데 마팁은 부상이 불안하고 조고메즈는 그냥 불안하고 그러면 수비수 누가 하나가 오면 좋긴 할 거예요. 오장카박이 요즘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터키 수비수들 몇 중에 하나 아니야. 우리가 터키 수비수 하면 생각나는 게 세윤주 그다음에 데미랄 그리고 요런 선수인데 샬키는 개막전에서 8-0으로 털렸습니다. 네네. 바이언한테. 네. 네. 근데 그건 뭐 바이언이니까. 바이언이니까. 근데 네. 그 와중에 한지 플리크는 아, 두세 골 더 넣을 수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네. 바이언은 왜 이렇게 세? 그러니까 바이언은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비인간적입니다. 여기는 최소한의 어떤 인도적인 그런 게 없는 팀이에요. 예. 네. 어쨌든 오장카박 예, 링크 있고 이 선수가 그리고 또 반다이크 팬입니다. 아! 그 유니폼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도 있어요. 어허. 그래서 오면 저는 궁합은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중앙 수비 포지션에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모자라잖아요. 왜냐면 본인들이 보기에도 여기는 지금 보강을 해야 되거든. 이때 이렇게 보강 들어가면 나는 다시 저는 리버풀이 우승할 것 같습니다. 난 맨시티 우승을 점쳤어요. 근데 티아고 알칸타라 오피셜 전이에요. 근데 알칸타라 조타에 만약에 카바카 정도 그거 하면 나는 다시 리버풀 우위로 둘 것 같아. 다시 활력이 도는 거지. 네, 그럼요. 네. 이렇게 피돌게 해줘야 돼. 스쿼드를. 네. 그래서 어쨌든 리버풀 베스트 11 저희가 오장카박이 만약에 영입된다고 쳤을 때 한 이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서브 자원도 보면 이제 조타가 그 마누라 라인의 백업 역할을 그렇지. 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해보는데 이제는 뭐 사실 체미카스 같은 경우도 영입이 돼서 풀백 라인에 대한 것도 되고. 있고 중원도 이 정도면 저는 어느 정도 스쿼드가 갖춰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른쪽은 뭐 네코 윌리엄스가 하면 되니까 네. 딱 센터백 한 명만 더 와주면은 네, 리버풀 거의 완벽하지. 네. 괜찮지. 미나미노가 어제도 잠깐 나와서 보는데 좀 많이 자신감이 떨어진 모습이야. 좀 지속적으로 네. 클롭이 계속 쓰고자 하는 이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좀 많이 기회를 받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사실 오리기 쪽이 이제 좀 오리기가 나 나갈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미나미노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너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뭐요? 비보잉. 비보잉을 여기서 어떻게 보여? 이거 웨이브 같은 거 있어요. 좀 다르긴 하지만 웨이브, 그래도 약간은 웨이브, 되지 않나요? 웨이브는 근데 좀 이렇게 그러니까 비교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끊어서 하면 보통 이렇게 가고 오! 이렇게 오! 아, 이 정도 하죠. 신기하다. 뭐 바다 위에 떠있는 쭈꾸미 하나가 막 이렇게 아니 그리고 웨이브가 아니 선생님들 어렵지 않아요. 네네네 좋습니다. 바다 위에 떨어지는 쭈꾸미네. 진짜 어이가 없네. 야, 내 모르는 걸로도 이번 주에 들을 얘기 중에 제일 웃긴 얘기인 것 같다. 이제 월요일이지만. 네네. 웨이브가 어렵지 않습니다. 네네. 공동 동작을 끊어서 하면 더 쉬워요. 네. 안 되는데요. 이게 있어요. 이렇게 다 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렇게 뭐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막 가는 그런 동작이 있습니다. 예. 신기하네. 멋있다. 예. 아중이 쭈꾸미. 해만가요? 형 방금 진짜 약간 좀 모자라 보였어. 얘기하시죠 우리. 네. 네. 왜 안 가죠? 가요. 아니 방송 토크 안 해주시나요?